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다량 대구 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업과 환생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업이나 환생, 윤회 이러면 이러한 주제들은 대부분 불자님이나 꼭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은 빨리어로는 캄마,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캄마나 카르마가 뜻하는 의미는 어떠한 것을 마침 혹은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업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불선업의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업을 의도 또는 의지라고도 합니다. 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를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의도나 또는 나쁜 의도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둘 다를 포함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꼭 업은 행위만이 아니라 의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비구니가 강간을 당한다면 그 편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업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업의 발생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업은 바로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업을 지어서 이 생에서 바로 결과를 받기도 하고 어떠한 업은 내 생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업은 계속 잠재되어져 있다가 우리가 이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을 따라오면서 일어나는 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업들은 절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건이 맞아질 때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업은 단지 꼭 죽어서 내 생의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다가 업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만이 그것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라한조차도 비록 그 업이 없어지는 줄은 알겠지만 더 이상은 부처님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승불교에서는 제7의식, 제7식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육식, 까지밖에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식, 비식, 의식, 설식, 이식, 의식 해서 그래서 육식만을 말씀하셨는데 대승불교 오면서 사상이 많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유식학파들에 의해서 칠식, 말라식, 팔식, 아레야식 그래서 이 아레야식이 바로 저장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팔식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바로 이 아레야식이 따라와서 그 씨앗을 품고 있다가 다시 그 결과가 조건이 맞아지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바로 대승불교의 유식학파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부처님 교리로 따지면 칠식, 팔식, 아레야식 뭐 이렇게 아레야식, 저장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뭔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부처님 교리랑은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식학파, 학파 간의 그러한 이야기지 부처님은 절대 이러한 저장식이라든지 내생을 넘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삼법인에도 어긋나죠. 영속되는 그것은 없다. 제법 모합니다.
영혼이라고 할 만한 명속되는 존재라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이 아레야식이라는 것에 저장식이 내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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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의 유식학파, 우리 불교가 대승불교에서 믿는 이 유식론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육식만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이 육식까지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육식까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 업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할 때 학교 앞에 가면 제가 그 ITBMU라는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앞에 쇠도페아라고 있습니다. 쇠도페아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나지막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티, 그러니까 홍차, 사골의 홍차에다가 이렇게 불량식품 비슷하게 넣어서 짜이 비슷하게 미얀마 짜이입니다. 인도 짜이가 아니라 그것을 파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저는 이 업을 스스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기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가스를 쓰다든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 나무를 잘라와서 화로 비슷한 데다가 불을 지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을 끓이고 홍차를 끓여서 이제 차를 팝니다. 근데 제가 그날 우연히 앉아서 이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 잘라놓은 나뭇가지가 수분과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오고 온도가 적당하니까 그 잘라놓은 죽은 나무에서 땅을 향해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한 원인과 결과구나, 업이구나,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지면 그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나무가 남들이 보면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서 자라는 걸 보고 저는 거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인과 결과, 업을 저는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희열감과 이러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다. 모든 것들 저렇게 잘라놓은 나무조차도 수분과 적당한 햇빛과 그것이 맞으니까 저렇게 다시 뿌리가 내려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인과 결과구나. 모든 조건이 맞아지면 일어나는 업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느껴서 아주 큰 희열감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업,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칠식과 팔식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아레야식에 저장식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속된 어떠한 존재, 자아라든지 불성이라든지 뭐 아레야식 저장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의 가장 핵심인 세 가지 중에 하나 제법 모아를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아니면 많은 상자불교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 사과나무나 망고나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망고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 거기에 망고 열매는 없습니다. 망고라는 열매는 없지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햇빛과 그리고 적당한 기온 이러한 것들이 모든 조건이 맞아질 때 그 망고나무에서는 바로 망고 열매가 열리죠. 우리의 업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망고나무 열매에서 망고가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결과이고 그 원인은 망고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망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망고 열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뿌리에서 있다가 망고 열매가 생겨나는지 줄기에 있다가 망고 열매가 생겨나는지 아니면 잎에 망고 열매가 있다가 생겨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망고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업,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고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맞아질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뭔가 하면 바로 좋은 업을 많이 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위를 많이 했을 때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업의 법칙은 우리 불교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우리 불교도만이 이 업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나 자이나교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이러한 업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타 종교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 믿는 업과 우리 불교에서 믿는 업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다 그랬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불교를 제외한 힌두교나 자이나교들은 지금 현재 받는 이러한 결과가 바로 자네가 전생에 요만큼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요만큼의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요만큼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생에 너는 이만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요만큼의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힌두교와 자이나 교도들이 믿는 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도들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업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스님들조차도 쉽게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시죠. 뭐 전생에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면 다 뭐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다 전생에 업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바로 부처님께서 육사 외도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우리 불교가 믿는 업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전생에 제가 이 정도의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 이 생에 그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쌓으면 더 큰 행복을 이만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불교가 갖는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들이나 자이나교들은 예정설 그러니까 전생에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과보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업에 의해서 너의 미래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육사 외도들이랑 다퉜던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전생에 내가 이만큼 잘못을 했더라도 이 생에 내가 좋은 일을 이만큼 더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업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소금덩이경이나 그리고 밀란다 왕눈경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은 근본적으로 업 자체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통이다. 왜냐하면 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오원이 오치원이 바로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많은 권력과 부와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환생 또한 고통이요. 그리고 환생할 때 그리고 항상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경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도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므로서 근력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전에는 무거운 것을 버쩍버쩍 들다가 들 수 없을 때 오는 그러한 아 늙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누구나가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두카, 제가 지난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편을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재행무상, 영속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속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남과 사라짐의 연속체는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영속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새기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억과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으나 환생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도대체 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고통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